내일은 절기상 청명이고 일요일은 식목일이자 한식이죠. 해마다 이 시기에는 성묘나 나무를 심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기도 하고 날씨가 건조해 산불 위험이 높다고 하니 산행은 되도록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. 이다솔 기상캐스터입니다. 유독 맑기만 한 날씨 속에 봄 기운은 점차 완연해지고 있지만 대기는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. 어제 여수와 광양을 시작으로 오늘은 광주를 비롯해 전남 6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. 최소 다음 주까지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특보는 계속해서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특히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. 게다가 이번 주말에는 절기상 청명과 한식이 들어있어 산림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. 이 시기에는 저희 산림청에서도 특별 지침이 내려와서 오후 시간대에 계도비행 및 감시비행도 하고 기타 전 관리소가 가용되는 항공기가 전원 대기하고 있으면서 유사시 산불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에도 1년 중 4월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전체의 92%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. 특히 이번 주말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난다면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. 오늘 밤부터 강풍이 시작돼 서해안에는 초속 10에서 16m, 남해안에는 초속 8에서 13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. 이번 주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. 한식 성묘나 봄꽃 나들이, 등산 등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.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.